배우님들 준비하시고 3, 2, 1 액션! 휘황찬란한 꿈의 땅, 으리으리한 학부, 성대한 축제의 막이 곧 오르리! 그럼 계속하죠. 사람의 마음은 요가를 낳고 연애는 초토가 되며 웃음이 울음으로 변하자 지나가던 협객이 돕네. 내가 대사할 차례야. 거만한 말을 떠올려보자. 나는 스트레스 마왕, 대가, 제왕, 압도적인 비밀한다. 기억의 영역 역사에서 길이 빛날 악몽이지. 불합격? 너무 과해. AKA 스트레스 마왕은 지옥 출신, 학생들은 거둬 여유로운 마음. 내 말 한마디면 기억의 영역 전체가 우울에 빠져. 그리고 트라우마는 평생의 치료 대상. 이렇게 무자비한 닌자 진원이라니! 역시 야구방망이 닌자야! 불합격! 이건 랩 수업이 아니야! 내가 왔다! 이런 같은 학생들아! 내가 이 총이적기 아카데미에서 욕을 퍼부어주마! 불합격! 너무 상스럽잖아요! 나! 파렴치한 요괴가 독사를 퍼붓자 협객이 검을 뽑아들고 요괴와 승부를 펼치네. 나나! 내가 대사할 차례야. 원숭이를 모욕하는 말을 해보자. 해급 원숭이, 넌 이 마왕님을 꺾을 수 없어. 집에 가서 바나나나 먹으렴. 불합격! 요기 애교 나나처럼 전혀 타격감이 전혀 없잖아! 말도 안 돼! 원숭이가 영웅 행세! 우스꽝스런 털복숭이 얼굴! 당장 감옥으로 가서 바나나나 퍼먹어라! 날 향한 네 도전은 영원히 불가능하지. 이렇게 가차없는 닌자 진원이라니! 역시 야구방망이 닌자야! 불합격! 그런 식으로 원숭이를 공격하면 어떡해! 원숭이 팬들이 화낼 거야! 이런! 여기선 하지 말라고! 대란신이시여! 선인의 악랄한 저주보다 끔찍해! 불합격! 한 번만 더 욕하면 학칙 위반으로 간주하겠어! 패배의 굴욕을 당한 협객은 슬럼프에 빠지자 곧 대사가 현인의 당부를 가지고 찾아오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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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서. 다낭, 고생이 많아. 협객은 마음속에 자원을 새기고 빛바랜 보검은 건광을 뿜어내네. 어제의 패자는 다시 기운을 내고 다시금 건방진 악당을 토벌하리. 또 내가 대사할 차례야. 이번에는 원숭이를 도발하는 말을 해야 해. 이 잡스런 원숭아, 또 맞으러 온 거냐? 세상에 이렇게 주제 파악 못하는 원숭이가 진짜 있을까? 설마 그럴리까? 확실히 도발적이긴 한데 컨셉이 잘못했어. 불합격! 네 고집은 감탄할 만하지만 고집불통 패급은 그래봤자 패급. 우리의 실력 차이는 기하급수적 차이. 당장 무릎 안 꿇으면 너는 뼈가루 행. 정말 무시무시해. 네 닌자 진원은 반걸음 사도의 경지에 이르렀어. 불합격. 자꾸 음악강의 내용을 연기강의에 접목시키지 마. 지난번에 그 나냐? 또 하려고 왔냐? 이런 같은! 이 기세는 은총수라 전화도 언어를 봉인당하기 전엔 귀공처럼 용감 무쌍했지. 교양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군. 불합격! 나나...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이야! 미스터 레카, 촬영을 중단하죠. 이 학생들은 원숭이를 연기할 재능이 전혀 없네요, 나나. 잠깐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학생, 세상에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 제발요! 미스터 레카의 영화에 출연하는 건 제 꿈이란 말이에요. 미스터 레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기악 견습 닌자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괜히 트집을 잡는 쪽은 귀공이죠.
학생이 점수를 주는 교수나나요? 아니면 저 학생에게 일을 주는 감독이라도 되나? 이 강의에서 학생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나나? 미스터 레커, 촬영을 중단하시죠. 배우를 바꿔야겠어요. 촬영 중단이라뇨? 안 됩니다. 아직 극이 끝나지 않았다고요.